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저번에 할아버지 수족관에 가서 제가 사왔던 우리 시몬키들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시몬키 오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텅텅 비었습니다. 최근 1개월 전에 올렸을 때는 거의 반 정도 줄어든 상태였어요. 그런데 확실한 거는 여기 안에 보면은 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건조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직. 자 짜잔 저기 아래 응가들도 굉장히 많지만 저기 불순물 안에 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여기에 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제가 이거를 건조를 시켜서 한번 다시 재부활을 시키는 컨텐츠 마지막으로 3탄을 한 후에 종료를 할 계획인데 자 2개월 동안 다이소에서 산 시몬키를 키운 결과입니다. 짜잔.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세 마리가 생존을 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친구도 지금 알을 뱄어요. 그리고 산란도 굉장히 많이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자 이게 지금 다 알이에요. 자 여기들은 제가 환수를 조금씩 해주다 보니까 이물질도 적고 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 알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고 이것들도 나중에 부활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어쨌거나 2개월 정도 기르면 사이즈가 이게 맥시멈 사이즈인 것 같고 잘 보시면 눈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. 아이 컨택트 할 수 있어요. 자 이 친구들을 제가 한번 먹이를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. 자 사실 다이소 먹이를 제가 1개월 정도 먹이다가 먹이가 다 떨어진 관계로 우리 할아버님 크롤렐라를 제가 요즘에 꾸준히 먹이고 있는데 크롤렐라를 먹이고 나서부터 사실 산란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우리 할아버님이 그 노하우가 있었던 것 같고 조만간 한번 또 찾아뵈러 가야겠네요. 크롤렐라는 녹조류 먹이라서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한 번 정도 주시면은 우리 애기들이 되게 좋아합니다. 폴짝폴짝. 저게 지금 먹는 거예요. 지금 폴짝폴짝 뛰는 게 먹고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. 자,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시몬키에서 이렇게 석재까지 됐다는 자체가 우선 굉장히 신기한 것 같고 단돈 2,000원으로 이렇게 재미를 집에서도 이 생명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. 눈 보이시죠? 폴짝폴짝 뛴다. 폴짝폴짝 뛴다. 눈 봐보세요. 자, 여기 보면은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친구가 제 엉덩이에 지금 알들을 계속 매달고 다니죠? 자, 이 친구가 혼자 암컷인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은 알이 없는 거 봐서는 수컷인 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 친구 꼬리 엄청 길다. 자, 얼굴 눈이랑 꼬리가 이렇게 길다고 해서 이제 원숭이를 닮아서 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요. 자, 이 친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리드 친구들이라서 자연에 있고 바다에 있는 시몬키랑은 좀 다른 생김새를 가졌습니다. 자, 해가지고 제가 어쨌거나 이렇게 2개월 동안 잘 길러보았는데 이 친구들을 제가 결국엔 죽겠지만 지금 거의 수명을 다 채워서 잘 키운 것 같고 제가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물들을 건조시키고 알들을 수거한 다음에 부화를 시켜서 다시 키우는 컨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이 친구들 말고도 제가 더 재밌는 키트에서 기를 수 있는 재밌는 친구들 있거든요. 다음에 그런 친구들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